3년밖에 안 지나. 여기 언니는 그냥 어디서 오셨길래 그냥 살랑살랑 웃어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나를 보고 웃는 건지 저 새끼들 보고 웃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살기 예? 이쁘죠? 솔직히 그 지역이 너무 아깝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누가 나를 데려갔었는데 그걸 데려갈 사람이 없어. 살아요 내가. 그래서 생긴 거 봐요. 정말 이런 거 안 하게 생겼죠? 고급스럽게 생겼죠? 그죠? 아닌가 봐요 오빠는?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맞으면 박수 한번 줘요 진짜로. 솔직히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고 성공을 다니지만 그 지새끼 나같이 이렇게 지금 다들 그래요. 그래도 그 지역이는 솔직히 조금 아깝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거 좋아서 하거든요. 팔자가 그런 거가 무당팔자, 지랄팔자, 연마살팔자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이렇게 길바닥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근데 솔직히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도요 언제 나처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박수 많이 쳐. 알았지? 자 다음 거 갑시다. 준비된 거 있으면. 자 정말 좋았네. 오늘은 4월 초파일이죠. 여러분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 지방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4월 초파일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다 절에 갔다 오셨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안 가셨으면 나를 보고 빌어. 내가 무당도 생겼잖아. 오늘 내가 무당짓 할 거예요.
Oh, no.
이야기도 아까운 얼굴인데 노래 잘하지요? 그럴만 하시죠? 안 들만해요? 괜찮아요? 어? 아니 나도 노래하면 안 돼요? 아버지 노래는 노래방 가셔야 돼. 여기는 어르신이 노래하시는 데가 아니야. 좋아 좋아. 응? 어디도 왔다 그냥 가는데. 저번에도 왔다 그냥 가셨어? 아버지 지금 상황인 만큼 노래는 노래방으로 스카이 노래방 가서 하시면 되네. 엄마! 어? 아니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술 많이 내려놨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긴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유 그래도 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아버지 노래 안 돼.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노래 안 되세요. 저희는 공연자만 됩니다. 아니요. 안 돼. 아니야. 한 번이 아니라 열 번도 안 돼. 안 돼. 아버지 저거 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저거 하고 싶으면 새벽 2시 반에 와. 내가 해줄게. 맞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연자 보러 왔지. 아버지 노래는 저기 노래방 가서 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 저희들 이렇게, 저기다가, 저희 품바, 최민 품바 마왕, 정말 전국에서, 그리고, 제 1대로, 품바 마왕, 품바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 동네에 진짜 솔직히 이렇게 전국으로 지방으로만 다니시고, 큰 행사만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잡고 한 대로 저희가 초청하는데 흔쾌히 오셔가지고 저번주부터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예요. 구경하실 수 정말 좋은 기회고, 오늘 날씨도 정말 좋다. 그죠? 3월 초파이시고 바람도 살랑 불고 그냥 아주 그냥 그동안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구석에 갇혀서 얼마나 힘드셨어.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람도 세고 나오니까 정말 좋네. 자, 다음 곡은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저희가 아직 계시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거 아니고 저희는 엿장사예요. 엿장사. 혹시라도 엿이라도 하나 팔아줄 수 있으면 하나만 팔아주면 좋겠다. 자 바구니 날 줘봐. 거기 엿장 엿 닦아를 치면 바로 들어가고 엿바구니 들고 나와야지. 왜 들고 앉아있어? 왜 들고 앉아있어? 못된 거? 너 뭐하냐고? 야 언니야 언니야 채민? 아버지 채민은 지금 못 나와. 좀 이따 나올 거야. 사람 많이 모아서 줘야 돼. 돌고 돌아
때 귀여운 사람은 여기서 통각갱이 아우 매일매일 그냥 스토리가 끝내지네. 통각갱이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셔요? 네? 오라버니 왜 가시는데요? 제가 밤에 안 들어요? 입맞이 안 맞아요? 신랑 뺏길까봐? 걱정하지 마. 우린 30대 넘는 인생은 안 돼서. 그래도 갈 거면 여시대 하나 팔아주고 그냥 가냐. 오래 한 곡을 들었으면 우리 그래도 뒷바닥에서 고생하는데 너탄에다 팔아주고 가라 그냥. 어? 어? 온다고? 나는 가면서 온다고 한 언니가 하나도 안 왔었어. 그래서 그건 그 말은 안 믿어. 응, 진짜로.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강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오시면요. 솔직히 그래요. 저희들 길에서 이렇게 저희는 공연비도 없어요. 공연비도 없고 여러분들 구경하는 값도 안 받고 하는 것들하고 오시면 자유 가시는 것도 자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길에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니까 아유 저것도 불쌍하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그래서 하나씩 팔아주는 거예요. 솔직히 여단아 3,000원짜리 이제 벌써 여시 맛있어 팔아주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고생한다고 여시 정신은 누군지 있을까요? 누군지는 똑같이 그게 5,000원 내게 만원에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기 하시면 여기 옆에 오시면 그 여탄아 여쭤라 그리고 야 연내나 그러면 저요 아시겠죠? 하나씩만 팔아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여러분들하고 놀아줄게. 옛날 노래로 우리 슬슬 이제 가자.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게 옛날 노래로. 우리 아버지 담배 이쁘지? 아버지 나 오늘 영상 너무 이쁘지 않아? 얼지 있는 주말이야? 반스 색깔 이뻐? 반스 색깔도 뭐야 아버지는? 세상에 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어머 아버지는 고장난 줄 알더니 안 고장난답다. 반스 색깔 가지고 세상에 완전하고 내 신발이 엄청 항상 빨고 오늘 빨간 반스 입고 왔는데 어떻게 봤어 아버지? 어머 세상에 그랬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잖아. 내가 반스 어떤 색깔 있는 걸 다 안 나니까. 그치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늘 이제 날씨 따신 게 좀 안 좋아. 알아 오라버니 난 맨날 서 있는 것만 봐가지고 허리가 든든하잖아요. 어? 뭐 할 말이니? 어? 아 머리 스타일이 이뻐? 고마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 앞에서 너 몇 살이냐? 애기야 너 몇 살이야? 6살이야? 그래 엄마는 어디 가셨니? 그래? 내가 아무리 이상 뒷바닥에서 보이지만 너 앞에서 진짜 괴롭거든. 손이 축하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뒤로 가요? 지금 앞으로 좀 오시지? 나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든데 거리가 지금 앞으로 좀 오시지. 의자로 왜 뒤로 다 가져가서 있어? 앞으로 깔아놨더니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앞으로 좀 앉으셔. 왜? 그 뒤에 앉으셔가지고 그래. 그지라고요. 관객은 가까워야 좋은 거요. 우리를 보려고 그렇지. 옆에서는 막 세상 아빠 웬만하면 반쪽으로 누르시오. 너무 정 가운데가 보이니까 아주 그냥 내가 신경쓰여서 노래를 못할 것 같소. 오빠는 어디가? 네? 내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인 게 다 알고 오빠인지. 누나? 여. 내가 누나라고? 자 범죄한 놈 주마. 됐어? 가자. 자, 자,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바꿔주신
있습니다. 제가 생각, 오늘은 왜 이렇게 전부 다 집구석에도 무한들이 있나, 왜 이렇게 분들이 하나도 없나, 왜 이렇게 반응이 없네. 아, 우리 오라버니. 어머, 오라버니 또 천하지 않는 빨리빨리 바꿔서 돈이 안 나와, 오라버니. 나 진짜 이런 거 참 민망해. 천원짜리 좋아. 어? 5,000원. 그래, 그래도 괜찮다, 아빠. 고마워. 돈이 이거밖에 없어? 원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여기 언니 오빠는 그 집 구경 처음 했나 보다. 원래 그 집 구경 할 때는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딱 15,000원씩은 현금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요, 15,000원씩 사먹고 그리고 10,000원짜리 힙 하나 주고 오래 하고 집중하고. 두 개요? 네? 두 개? 어머! 두 개 내가 바꿔줄게. 어, 오빠! 두 개? 세 개밖에 없어. 두 개로 바꿔줄게. 선생님 감사해요. 야, 오늘 내가 오늘 개폈나 보다. 야, 돈이 오늘 많이 들어온다. 자, 준비됐으면 음악 갑시다. 아버지 잘생겨보라고? 알았어. 나 오늘은 허리에다가 다 이제 한번 꽂아볼 거야. 내가 허리는 잘 안 꽂는데 오늘은 꽂을 거예요. 꽂으니까 이쁘지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앞서 좀 살아야지 그때는. 왜 예쁘노? 자, 자, 가자. 앵콘! 됐어! 그렇지. 어머, 언니 미국에 살러 왔나 보다. 야, 나 그럼 영어로 했는데. 아자! 아.
나온 지 얘기라서 이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그냥 준비하고 사람 모아놓고 모아서 그냥 여실을 하나 팔려고 하는 건데 그냥 엿 그러면 저 뒤에 다 넘어가잖아. 저렇게 도망가요. 왜냐면 저희들이 구경하는 건 좋고 그렇지 엿먹어 그렇지 언니가 지금 구경하는 건 좋으신데 그래도 열 하나 팔아달라고 하면 그냥 다 도망가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누릴 때 그냥 가서 몰래 팔고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팝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사실 식구들 6명이 왔어요. 6명이 왔는데 여기 그냥 병원비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자리세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 여사나씩 팔아서 그냥 우리 식구들 이렇게 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그전에는요 여기 겨울에 장사할 때는 저희가 엿을 잘 안 팔았어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 좀 모아지니까 저희들이 겨울에 많이 고생했으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팔아달라고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달달한 거 지금 이제 좀 점심 잡숫고 이제 당 떨어지게 됐잖아. 얼마나 좋아. 이 호박엽 진짜 좋은 거거든요. 나는 지금 노래를 부르니까 연맥이랑 노래를 못하잖아. 오빠 같은 사람 딱 얘기해야 돼. 오빠 같은 사람은 언니 사다가 딱 냉장고를 딱 공복에 딱 있잖아. 두 개씩만 얘기해봐. 그럼 밤에 그냥 널 먹어라. 잘 먹어라. 널 죽인다. 오빠 아직 안 고장 안 났지? 그냥 낯선. 너네들은 다 오빠 여장사도 연맥이지 마. 우리 아버지도 여기다가 언제 굴러갔대? 허리 그냥 무슨 여기만 이거 많은 사람. 우리 오빠는 오라버니 우리 오라버니는 나를 이렇게 혹시 있죠 이거요. 이건데 5천원 이거 아니 자꾸 하니까 이제 사람들 다 가잖아. 아버지 이건 좀 이따 하자. 아버지 감사해요. 가면은 네 줄이세요. 줄여도 돼요. 좀 줄이시고 자 노래 한 곡 보여주시고 제가 지금 이제 아침에 제가 구술 해서 지금 몇 시나 됐어? 2시 10분? 2시 10분이니까 그러면 다른 건 하시고 제가 이따가 2부 때 징을 치든가 할까? 지금 잠깐 할까? 그냥 해도 될까? 잘해 보라고 그래 잘해 오빠 그지 짓고서 관리하지 마. 그럼 이거 알아서 할게. 야, 잘해, 너무 잘해. 알았어 기다려 스타를 보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대로 나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려.
아니 그거 주세요 하고 명절에 줘요.